울진군 미래농정과에서는 울진군 농업과 임업, 어업인들을 위한 2022년 농어민 수당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민 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분과 공무원, 농지법, 산지법, 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분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지역화폐로 상하반기 분할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미래농정과 054 790-6751번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사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울진군 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도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 기준은 우수대학 입학자와 수능 성적 우수자,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평균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 중 4년제 이상 외국 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실거주하고 2022학년도 선발대학 입학 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내택은 1인당 1회에 한해 입학에 따른 장학금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울진군 장학재단으로 방문 및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장학재단 054-781-331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